네, 오늘서부터 이제 삽목을 또 할 건데요. 삽목을 할 건데, 네, 며칠 전서부터요. 네, 매실을 공대로 해서 여러 가지 접을 붙이고, 이렇게, 남은 것들이 있습니다. 남은 가지들이. 그래서 요걸 가지고 매실 삽목을 할 겁니다. 아, 여러분들 매실 삽목은 또 생소하신데요. 매실도 일반 실생 매실은 삽목이 됩니다. 아, 그래서 저는 요거 삽목을 해가지고 내년이나 후년에 또 공대로 쓰는 그 작업을 하는데요. 그 다음에 뿌리가 있었을 때 이 뿌리에서 각간 부분은 다 커팅을 해냅니다. 이게 제가 이제 여유가 좀 있으니까 이렇게 다 없애는 작업을 하는데요. 그 다음에 위에 선단 부분, 정화 부분도 다 잘라내요. 그리고서 요 중간 부분을 가지고 삽목을 하면 삽목 그 발근이 잘 됩니다. 왜 그러냐면 선단 부분은 원칙적으로는 자라려고 하는 성질이 강하기 때문에 뿌리 쪽에는 신경을 안 쓰고 자라는 쪽으로만 신경을 쓰고요. 그 다음에 하단 부분은 지난해 자란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발근이 그만큼 늦어요. 그래서 이 중간 부분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삽목은 가지가 묵으면 묵을수록 발근율이 현저하게 떨어져요. 그래서 지난해 걸 가지고 삽목을 하는 게 원칙이다. 그 다음에 오래된 나무에서 삽수를 끊는 것보다 몇 년 안 된 거 가급적이면은 예, 그 연수가 안 된 나무에서 삽수를 끊어서 하는 게 발근이 훨씬 잘 됩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하니까요. 예, 잘 지켜보시고요. 예, 그 다음에 발근이 되면 쇼츠로라도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발근에서 가장 중요한 게 흙일 수도 있습니다. 흙은 가급적이면 비료기가 없어야지 좋아요. 약간 있는 거는 뭐 예, 괜찮지만 비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발근에는 현저하게 지장을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트모스나 코커피트 비료기가 없는 흙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비료기도 없지만 그 균도 없다는 얘기, 부패균도 그만큼 없습니다. 그래서 발근에는 엄청 유리한 조건이 된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흙 선정하실 때 아주 중요한 거니까 비료기가 없는 거, 깨끗한 거, 그 다음에 물빠짐이 좋아야지 되는 거. 그래서 참고를 하시고요. 저는 이렇게 코커피트하고 펄라이트 섞인 거 요거 쓰고 있습니다. 다이소나 정묘사 가도 이런 흙들은 많이 팔아요. 상토 쓰셔도 되고 약간 비분이 있습니다. 상토는 그런 거 쓰시면 좋을 듯 합니다. 다음에 카트 하실 때도요 가급적이면 칼로 하시든가 날카로운 그 쇠 전지 가위를 가지고 상처 없이 커팅을 해 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약간 대각선으로 하는 이유는 뭐냐면 대각선으로 하면은 깎인 단면이 그만큼 많아지니까 발근도 더 원활하게 그 많은 부분에서 되는 것도 있겠고 그거보다는 이렇게 그 흙에 꼽을 때 하나하나 일일이 구멍을 뚫어가면서 넣는 거는 좀 불합리한 것도 있어요. 많이 할 때는 그랬을 때 잘 꽂히게 하기 위해서 상처가 덜 나고 잘 꽂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해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삽수의 길이는 뭐 옛날에는 30cm 전후도 많이 했는데 15cm 정도 해도 되고요. 10cm 정도 해도 되고 눈이 여러 개 붙었으니까 그거는 상황에 맞게 해주시고요. 지금 요거 파란 거는 파란 색으로 보이는 거는 지난해 신초입니다. 신초. 그래서 요런 데서 발근이 잘 되는 거죠. 요런 나무에서. 뽑아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갈색으로 된 거가 있어요. 지난해 신초가 경화돼서 이렇게 된 거일 수도 있고, 재작년에 나왔던 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보다는 파란 쪽이 훨씬 더 발근이 잘 된다. 이것도 발근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꼽아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 네, 흙도 이제 비분 없는 거 했고, 다 조건 맞췄어요. 발근제는, 저는, 별로 안 하는데, 이 살균제는 꼭 합니다. 예, 뿌리 썩지 말라고요. 뿌리 썩는 게 아니고, 그 절단면 썩지 말라고. 그다음에 뭐, 부패균 같은 거, 혹시 있어도, 예. 이 삽수가 오래 버텨야지 되니까요. 그래서 이 살균제는 꼭 해주고요. 이게 아주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대단한 노하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지고 계신 살균제 아무거나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물에다 아주 소량을 넣고. 원래 20리터 배부식 등에 짊어지는 분무기가 대략 20리터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10g 내지 20g 넣는 거니까 조금 넣는 겁니다. 이렇게 휘저어 가지고 그다음에 여기 등에다 충분히 절단면까지 충분히 내려가게 이렇게 뿌려주시면 돼요. 자, 이게 다 끝난 거고요. 이제 요 물기가 좀 마르면 여기다 도포제를 칠해주시면 더 좋아요. 도포제를 뭐안 칠해줘도 되는데 요게 이제 타 들어가니까 그래서 도포제 칠해주시면 더 좋고 없으면 그대로 두시든가 촛물 해가지고 중탕에서 이렇게 찍어 주셔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비닐로 덮을 겁니다. 그 수분 유지하게 습도 유지도 또 중요하니까요. 이렇게 하면은 뭐 사람은 이게 전부 다 사는 겁니다. 조금은 싹쓸이하지만 전부 다 사는 거예요. 조건만 맞춰주면. 그래서 이런 수순으로 하시면은 어느 수종이나 다 됩니다. 대나무 위에는 삽목은 다잘 되는 거니까요. 네, 도포제 칠해 주겠습니다. 이 도포제 제가 만든 거고요. 필요하신 분은 최근 제가 올려놓은 동영상이 있으니까 자작으로 만들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버드나무 이제 막그 나오고 놀았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그 버드나무 추출물 살리실산 뽑아내는 그 방법을 또 시연을 한번 해보니까 기대를 해보시고요. 아주 강력한 발근제입니다. 버드나무 추출물. 방근을 그 나무 아래로 가셔가지고 이렇게 비닐을 아무거나 근처에 있는 거 씌워놓으십시오. 안 날라가게. 그러면은 바람이 속에서는 약간씩 통하면서 습도는 그대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습도 유지가 그대로 되는 거죠. 예, 그러면은 발근에 엄청나게 크게 아주 도움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으로는 구멍 뚫린 비닐, 뭐 고추 삽목도 했었는데 그것도 이제 뭐 대량으로 하실 게 아니니까 요런 비닐 하나 덮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물을 안 주고 그대로 발근될 때까지 가는 거예요. 약한 달에서 45일이면 발근을
대략적인 것들은 다 합니다. 어떤 수정이나요? 금속만 6개월에서 2년 그 사이에 되는 거고 나머지 수정들은 다 이런 식으로 잘 되니까요. 네, 고맙습니다.